저 이번에 아이즈미에서 엄청 샀습니다. 레진 40개 사고 이것도 40개 사서 총 80개 더 샀어요. 오, 다 들어갈 줄 몰랐는데 마음이 풍족하군. 마음은 풍족하지만 통장 잔고는 떠나갔다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다 쓸 거니까. 저 지금 택배도 뜯어야 될 게 이만큼이나 있어서 한번 뜯어보고, 이거는 아이즈미에서 많이 샀더니 챙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예쁘다. 그쵸? 근데 좀만 더 컸으면 좋겠다. 수아 큰 것도 넣게요. 수아 큰 사이즈는 안 들어가게 생겼네. 이거는 블랑블랑이라는 곳에서 샀는데 대박이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스인데, 아,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캔디스톤에서 보내주신 거고. 역시 귀여운 꽃이랑 나비 스티커, 꽃이랑 나비 스티커가 들어있고. 헐, 너무 귀엽잖아. 이름도 촉 촉 튤립이에요. 이름이 너무 귀여운데? 색깔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금이랑 은으로 나눠져 있고, 노랑, 레드, 코랄인가? 주황색, 코랄? 그런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미 캔디스톤 홈페이지랑 제 아는 원장님네 아트에서 봤는데, 이것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뭔가 우리 샵에서 많이 쓸 것 같은 나비입니다. 공주 거울인가? 제가 맨날 마녀 거울을 공주 거울이라 불렀었는데 드디어 공주 거울이 나왔나봐요. 이것도 뭔가 저희 샵에서 엄청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거. 이거는 뭐지? 아! 어? 이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이달아트 만들거나 할 때 큰 노트에다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반절보다 조금 더 작게 해서 나왔어요. 휴대성이 좋아서 들고 다니는 게 좋겠는데? 조금이요. 그냥 손 작아요. 적당한 사이즈? 그냥 손 사이즈 정도?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글리터들 샀고요. 그 전에 셀프네일 할 때 보여드렸던 뽀뽀피치, 그것들 조금 더 샀습니다. 뭔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베리알이랑 리본. 또 리본. 제 손에 있는 리본이에요. 다른 구매처에서 산 건데 이것도 똑같이 생겼네요.
요즘 이거 찾으시는 분들 많아서 일단 두 개만 사놨거든요, 한 세트만. 혹시 누가 찾으신다면 해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요즘 실버 줄참을 정말 많이 써서 실버 줄참을 좀 많이 샀습니다. 줄참 잔뜩 사고,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지르콘 파츠예요. 이달의 아트템이고요. 이거는 사은품인가? 그리고 얘는 이달의 아트에 쓸 테두리. 테두리가 아니라 프레임. 이달의 아트템 중에 하나인 튤립이고요. 요거는 글리터입니다. 글리터인데 믹스에서 쓰려고 샀어요. 요렇게 카메라에선 잘 안 보이는데 살짝 반짝반짝한 느낌? 여기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말아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새벽인데 잠이 너무 일찍 깨버려가지고 지금 만들려고요. 매듭을 지웠습니다. 부모님을 불렀어요. 웃기다. 뭔가 되게 하찮아. 이 안에 이렇게 사과가 있어요. 이거는 귤이고. 귀여워. 이게 뭐야? 이게 가인방. 야. 봐봐. 이름 써져 있어. 이게 아빠 거고. 이게 야, 이거 진짜 거야. 먹는 과일이야? 아니 일단 갖고 들어가 봐. 와. 빨리 갖고. 이게 내 거야? 어. 가인 박스가 엄청 큰 줄 알았다고? 만두! 만두 들어가! 응, 들어가! 만두 문 닫는다! 제가 사과를 샀고요. 야, 이거 먹는 거냐, 이거? 아니, 열어봐. 뭐지?
경금 쏠까 이거? 아 진짜? 난 좀 이따 들어봐야 돼? 아니야 이제 엄마도 뜯어. 내가 먹물아 이거? 아니지 가짜야. 아빠 이거 몰라? 촌지는 원래 과일박스에다 주는 거잖아. 오, 이거를 쏟으면 나 대단해. 아빠 거. 아니 5만원짜리 넣으려다가 요즘 돈이 없어서. 대박. 완전, 완전 예쁘게 생겼어. 약간 여기 뭔가 처리를 했는지 이렇게 반딱반딱 빛나는 느낌? 컬러는 총 10개이고요. 아크릴 차트판 고정할 수 있는 핀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건 뭐지? 아, 신상이라고 붙여놓으라는 건가 봐요. 여기 옆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저번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아트 글리터가 이종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봐야겠어. 벌써 3일이나 지난 꽃들. 이거는 작약이래요. 작약. 너무 예쁘다. 3일 지났는데도 새 것 같아. 날이 더워져가지고. 저게 끝이 아니라 여기도 있었어. 되게 신기하다.
이건 이달의아트 재료를 샀는데 얘가 저번에 샀던 거거든요. 근데 불량이 와서 교환 요청해줬더니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나비를 너무 많이 샀는데 이것도 이달의아트 템이에요. 얘도 이것도 되게 장난감 같지만 소원입니다. 이것도 예쁘죠? 피치. 이건 캔디스톤에서 보내주신 건데 기존 제품이랑 신상이랑 같이 섞어서 보내주셨다고요. 뭔가 이 하트 쓸 것 같은 느낌. 양이 엄청 많은데? 이걸 맡아놓은 거라면 한참 걸리겠어요. 아, 이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부터 엄청 잘 사용하고 있는 바인데 전 얘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한번 여름아트에 써보고. 이 체인은 50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어있다. 이거를 언제 붙여서? 아, 오로라 파츠. 이 파츠는 저희 샵에서도 엄청 많이 쓰는 거. 이건 다른 컬러네요. 약간 AB 같은 느낌? 그래서 파츠는 총 이만큼이고요. 제가 산 거는 묻혀버렸어. 어디 간 거지? 그리고 클리어 젤이 좀 떨어져서 이것도 조금 샀습니다.
나도 그거 좋아해.